안녕하세요. 오늘은 RST 리얼 스틸 테크사에서 제작 판매 중인 VFC 글록 18C 스틸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RST사는 국내에서 에어소프트건의 옵션 파트와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 출시한 글록 18C 스틸 슬라이드는 마루이 베이스가 아닌 대만의 VFC사의 글록 18C를 베이스로 제작이 되어 유저들에게 보다 핫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글록 18C는 일반 글록과 달리 연발 모드가 탑재된 에어소프트건 제품으로 이전 제품들이 연사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부 프레임이 틀어지거나 상부 플라이드가 파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틸 슬라이드로 제작이 되었네요. RST 슬라이드의 특징은 실총과 동일한 스틸 재질을 사용하였고 테니퍼 공법을 이용해서 강한 마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각인 역시 실총과 동일한 탄압 각인을 채택을 해서 이 각인들은 확실히 볼 때마다 뭔가 좀 더 리얼한 느낌을 가지게 되네요. 18C의 C는 컴펜세이터 역할하는 구멍들이 아웃바렐에 채택이 되어 있고 반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실총에서 하고 있죠. 에어소프트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보다 높은 재현을 띄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성 제품들이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들의 단점인 하부 프레임 고정 프레임이 파손되는 점을 고려해서 RST사에서는 스틸 부품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나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퀄 스프링 역시 버퍼와 추가 부품을 통해서 작동성이라든지 내구성을 향상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스틸 챔버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웃바렐과 스틸 챔버, 기존의 챔버의 흔들림 역시 이 스틸 챔버를 이용해서 흔들림을 잡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집탄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보다 나은 작동성을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네요. 피스톤컵과 노즐의 부합 밸브를 개량해서 노즐이 챔버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해서 보다 나은 작동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VFC 유저들이라고 하면 18C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피스톤컵이라든지 부합 노즐은 꼭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퀄 스프링의 샤프트가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그대로 채택을 한 점. 요거는 향후에 뭐 부서지지는 않겠지만 좀 휘어진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발과 연발 셀렉터 같은 경우는 테니퍼 코팅이 안 된 것인지 사용의 흔적, 많이 마모된 흔적들이 보이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네, 연발로 날았습니다. 아야 씨, 매력. 예, 네, 18C의 매력 아닙니까? 18C의 매력. 쭉 가기세요 그냥. 튀는데? 이거는 본인의 반동을 못 잡아서 그래. 저도 못 잡겠어요 이거. 이거 못 잡겠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재밌긴 재밌는데 네. 반동을 못 잡겠네요. 그렇죠. 이 반동 이거 못 잡을 것 같아 이거. 일단 한탄차 탄 다시 채워보겠습니다. 탄창이 상당히 차가워졌는데 바로 또 풀로 채웠습니다. 바로 또 연사로 한 번. 확실히 숏탄창보다는 롱탄창을 사용해야 강한 기하력으로 멋진 반동을 느낄 수 있기에 완제품 VC 기본적으로 롱탄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용했던 18C의 경우 항상 파손의 위험을 안고 사용을 했지만 RST 스틸 18C의 경우 그런 걱정에서 해방되지 않았나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연사로 당기셔야죠. 아파라. 어떻습니까? 스고이.
어떻습니까? 오, 상당히 예 반동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리뷰를 할 수 있게 제품을 대여해 주신 리얼스틸 테크사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만약 글록 18C를 구입하게 된다면은 이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